모든 것이 신들의 왕 제우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이 제우스는 크레타섬 출신이었잖아요, 어렸을 때. 근데 크레타섬에서 자랄 때까지만 해도 아주 늠름한 그런 청년이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 그 다음에 눈을 어디에 돌리겠어요? 여자한테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우스가 결혼을 해요. 처음 결혼한 게 누구냐면 첫 번째 부인인데 메티스라는 여신과 결혼을 하는데 혹시 가인님 메티스 들어보셨나요?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그 지혜의 여신이에요. 그래서 어릴 적부터 뛰놀던 첫사랑과 이제 결혼에 골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. 제우스가 어떻겠어요? 아이가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. 야, 이제 아이가 생겼다. 근데 여기는 메티스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여보, 당신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. 근데 나는 당신한테 없는 지혜가 있잖아. 당신의 힘과 나의 지혜를 동시에 지닌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. 정말 훌륭한 신이 되겠지?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제우스는 싫어해야 돼요? 좋아해야 돼요? 좋아해야죠. 네, 근데 제우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.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인간은 죽잖아요. 내가 죽으니까 내 왕좌를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. 안 죽으니까 영원히 왕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힘 있는 자식이 태어나면 나는 쫓겨날 거야. 그럼 어떡하지? 우리 아버지처럼 그럼 나도 내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나? 아이를 잡아먹을 순 없고 태어나기 전에 먹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갖고 자기 부인을 삼켜버려요. 임신한 부인을 삼킨 거예요? 삼켰어요. 애까지 통제하고. 어머, 어떡해.